저희 봉호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아주 감탄했던 설명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시공을 초월한 불별의 중이다. 절대계의 중이다. 이건 이니에이지, 이게 이니에이지. 이니에이지 하라는 거는 절대계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현상계의 중이 또 있다. 요 중들은 현상계의 중이다. 현상계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계속 다르다. 매번 중이 바뀐다. 왜? 시공 안에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니까. 여긴 변화 없는 중이고, 이건 계속 변화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니지 하라는 건 불변이고, 양심 지켜라, 보리심을 구현하라는 건 불변의 명령인데요. 오늘 보리심 구현하려면 개미를 살려줘야 되고요. 또 내일 다음날 보리심 구현하려면 개미를 잡아야 됩니다. 어떤 날은 모기 잡아야 되고, 어떤 날은 모기를 차마 못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창 밖에 날리고 뿌듯하면, 그래서 뿌듯하면 그래야 돼요. 그쵸? 여러분이 자꾸 답을 내려고 하시니까 꼬이는 거예요. 나 모기 살려줬어. 너도 모기 죽이지 마. 모기 죽이면 너 사람으로 안볼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이해되세요? 하나에 고집하지 마시고 더 자명한 걸 찾아서, 덜 찜찜한 걸 찾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보살한테 오늘 물으면 이렇게 얘기했다가 내일은 다른 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마어마한 사람 해친 원흉들이 무서운 원칙주의자들이었어요. 원칙주의자. 개신교? 천주교는 안 돼. 죽여. 아니, 반대로. 개신교는 안 돼. 죽여. 불교는 안 돼. 죽여. 힌두교는 안 돼. 죽여. 이슬람은 안 돼. 죽여. 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무서운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이건 안 돼. 상황 따라 바뀐다는 걸 모르는 보살은요. 엉터리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용이에요. 중인데, 이 중을요, 시공 안에서 계속 중심이 바뀌어가는 거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중용을 아는 보살입니다. 자, 이 시공을 초월한 중은 불변이죠. 시공 안의 중은요, 이거 돌리는 거랑 같아요. 돌리다가 이게 이쪽으로 기울면 어떻게 되죠? 중심을 계속 옮겨줘야 되죠. 나는 원칙주의야. 가운데만 하겠어. 바로 자빠지겠죠. 이거랑 똑같아요. 시공 안의 중은 계속 옮겨가야 됩니다. 균형을 끝없이 균형 잡는 사람이 중용을 아는 사람이지, 하나만 고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고집쟁이에요. 원칙주의자 고집쟁이지 중이 아니. 중간만 고집해요, 무조건. 중간만 고집한 사람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죽입시다. 사람을 살립시다. 반만 죽입시다. 이게 중입니까? 중? 엉터리죠. 사람 살리는 게 중이죠. 극단이 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하게 이렇게 될 때는 극단이 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걸 모른다. 그 엉터리입니다. 근데 뭘 연구하면 알수 있냐? 자기 탐진치를 계속 연구해서 탐진치가 51% 이상 치고 올라오면 빨리 가서 덜 찜찜하게, 더 자명하게 제 앞에 놓는 것만 잘하는 사람은 끝없이 마음의 균형을 잡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을 봤을 때 세상의 균형도 잡아요. 똑같거든요, 이치가.